디자인의 퓨처는 무엇인가, 디자인의 미래는 무엇인가에서 있을 때 클로라는 디지털화된 프로그램을 쓰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굉장히 빠른 패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트라이얼을 해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굉장히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클로를 선택하게 되고 물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어떤 제안도 있었지만 팬데믹 때 저희 또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. 사실 디자인실은 재택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기존 프로세스로서는 3D 디자인을 도입을 하면서 실제로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각 밸류체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수정하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. 많은 효과가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가 가장 큰 효과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시간 단축, 두 번째는 코스트 절감, 세 번째는 새로운 콘텐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생산 리드 타임이 보통 평균적으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루나 이틀 만에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시간 단축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3D 이미지화를 통해서 편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동안 저희가 컬러별로 샘플 다 만들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컬러의 샘플들은 축소를 하고 그냥 소재를 검증하는 어떤 샘플만 만들고 컬러는 클로로 충분히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샘플의 수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사이트에 올리려면 결국은 상품을 다 촬영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사실은 클로로 미리 제작을 하면 이러한 촬영할 수 있는 코스트도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. 시기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락다운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어떤 virtual fashion show라는 거는 사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었고 가상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은 했지만 그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해본 거는 어찌 보면은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virtual fashion show를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요.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fashion show 같은 거를 고객들과 같이 공유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보통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이제 그런 의류 같은 아이템들은 엄청 부자연스럽기 마련인데 이제 클로에서 아이템을 만들 때 물성이랑 텍스트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엄청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실루엣과 내가 원하는 디테일을 다 넣어가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아웃컴에 대한 것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죠. 3D 캐릭터와 같이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뭐 날 수 있고 그런 상상했던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게 클로란 현재이자 미래이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해주는 툴인 것 같습니다. 패션은 이제 제조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파는 것 그 이상으로 컨텐츠를 파는 시장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3D 디자인이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에볼루션의 어떤 변화를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이제 처음에 디자인 시작했을 때는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핸드드로잉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또 일러스트를 사용했고 근데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분명히 저는 클로를 사용해서 3D로 디자인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드로잉 툴이라고 생각합니다. 패션 인더스트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툴 요즘에는 특히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어떤